러프 콜리로 하겠습니다. 아! 아이리시 셰터로 하겠습니다. 나는 말티푼 줄 알았어. 근데 어. 이건 조금 억울한 게 삽사에게 누가 너무 많이 빚었어요. 삽사에게 조금 아, 더 털이 러프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죠. 굵고. 아니 진짜. 둘 중에 만약에 본인 강아지를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보기 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는 네. 수의사는 초등학생보다 강아지를 더 많이 알까? 당연히 제가 생계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동물을 잘 알아? 조금 알아요. 강아지는 키우고 있어? 아, 웰시코기구나. 펜브록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대결에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또 일선 수의사가 너무 이렇게 제가 앞서갈까봐 스스로 좀 핸디캡을 줬습니다. 걔들 좀 잘 안 보이게 기선제압을 확실히 당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제 팬이 그친? 이게 그거다. 이글리시 셰터. 와, 이게 아니야. 잭 러셀 테리어. 아, 아니구나. 아, 좀 큰데, 아. 좀 큰데. 골든 리트. 와, 잠깐만. 막비요. 나 몰랐네. 얘 베들링턴 테리어. 그랬다. 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나요? 불테리어. 아이스티브? 이건 다 틀렸죠. 지금 잠깐 한 번씩 지금 마이너스 1점이에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어려운데. 화이트 테리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야, 너 손에 땀난다. 저는 제가 아는 종 여기 다 나왔어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와, 요즘 애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1박 2일이라는 그 프로에 나왔던 거고. 뭐지? 그레이트 댄. 아, 아닌가? 그레이트 댄. 아. 보고 아는지. 저요. 핏불 테리어? 저는 수술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 당당하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걔들 전투력 순위 탑5 다섯 손가락 안에 꼭 이제 들어가요. 도그 아르헨티노. 그래서 저요. 보스턴 테리어. 멋있네. 아, 다행이다. 왜냐, 한 명은 정상으로 나와야 저희 이제 자, 이제 시작해볼까? 대교 각오해. 세인트 버나드. 뭔 것 같아? 버니즈 마운틴. 뭐가 나와야지? 대교 맞는 것 같은데? 버니즈 마운틴이구나. 컬리 코티드 리트리버. 무슨 대리 본 적 없는데 이런 종이 있는 건 알아요.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 약간 아종 맞아.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왔어. 네. 내원했어.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이제 그 구글 사진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이미지를 구글에 맡기면은 AI가 그 비슷한 걸 찾아줍니다. 수의사들 뒤에서 검색 많이 합니다. 네. 이제 나왔네. 네. 세인트 버나드. 요거는 이거 쉽지? 네. 이건 쉽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킹 찰스 2세가 되게 좋아하는 종이라서 버킹엄 궁안에 얘네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얘를 너무 예뻐해서 이제 국사나 이런 걸 좀 돌보지 않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킹 찰스 스파니엘입니다.
내과적인 소견을 조금 보태면 강아지들이 판막 문제가 노화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 애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노화가 아니라 뭐 3살, 4살 그때도 판막이 노화가 생기는 좀 특이한 견종이라서 저희가 항상 어린 나이에도 청진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견종입니다. 아이리시 테리어? 울프하운드 같은데. 아, 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죠. 시베리안 허스키냐 아니면 말라무티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얼굴형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조금 더 얄쌉하고 날렵한 이런 이미지면은 말라무트 같은 경우는 체형이 좀 더 이제 크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말라무트로 하겠습니다. 맞네요. 이런 거 틀렸으면 그러고 허스키였으면 아, 네. 어려운데 조사는 그거 어떻게 알지? 아, 이것도 되게 수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셔틀티라고 하죠. 셔틀랜드 쉽독도 거의 이제 비슷한 이런 형상을 띠고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러프 콜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도 알고 있었어. 아주 제가 그 진료도 본 적 있고 잘 아는데 잠깐만요. 그 뒤에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뒷부분이 잉글리시 쉽도 올드 잉글리시 쉽도 맞아. 올드 캉갈.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얘 캉갈이에요? 걔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캐터 종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아이리시 셰터로 하겠습니다. 나는 말티푼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조금 억울한 게 삽상에 누가 너무 많이 빚었어요. 삽상에 조금 더 털이 러프해야 되거든요. 좀 굵고. 아니 진짜 대한민국 파이팅. 아, 요 친구는 지금도 제가 집 맡아서 보고 있어요. 이름 까미라고. 자, 귀여운 친구고. 까미야, 작년 한 해 동안 너에게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걸 이겨내고 2023년을 같이 너와 맞을 수 있어서 주치로서 기쁘단다. 24년까지 파이팅. 이러고 틀리면 스코티시 테리어. 그렇지. 오,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까미 고마워. 아, 지금 문제인가요? 네. 흰 강아지가 워낙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찬스 한번 써도 되나요? 아니, 나 근데 이렇게 하면 토론하기 뭐지? 말티즈 그게 비가 그지? 네. 혼자 있죠? 꽃동? 꽃동인 것 같은데? 꽃동 드 툴레아 하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제가 꽃동, 형님이 툴레아. 얘는 잘 모르지만 설명도 잘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둘 다 졌지만. 네. 둘 중에 만약에 본인 강아지를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보기야. 보기야.